빡치고 친구들은 반하게도 쉴틈이 없이 붙어 다녀요. 내 친구가 형준이 떡메는 스티커 나눠준다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 야, 나 이거 트위터에서 보고 살라 했거든. 그치? 야 진짜 나 주는 거야? 응, 가져. 나도 그 마스카라 열통 사니까 민규 포토카드랑 펜사 응모권 주더라. 야, 뭐야, 너밖에 없어. 나 그거 응모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진짜? 어. 준다고 안 했는데? 아, 나 주는 거 아니야? 아유. 근데 너가 마스카라가 왜 필요해 진짜? 아니, 너 주려고 샀지. 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다며. 타가 민이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뭐 커피 시키려고 커피요. 야, 너희 무슨 비밀 얘기라도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맨날 걱정되고 막 다칠까봐 그치? 아, 우리 민규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약간 내 새끼 키우는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 딱 그 마음이라니까. 나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귀여운 거 다 알리고 싶고. 역시 덕후의 마음은 덕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집에 가서도 통화하고 난리예요. 나 이렇게 마음 터놓고 덕질 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이렇게 신나게 얘기한 게 너무 즐거워. 나도 너무 좋아. 아, 덕질하는 거 좋다고. 덕질 같이 덕질하니까. 그래도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이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알았지? 알겠어. 어, 민이야. 나 일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따 패밀할게. 세는이한테는 언제까지 비밀로 하지? 저기야, 괜히 미안하다, 그치? 근데 이건 타기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지켜줘야겠지, 그치? 그래, 세준이한테는 내가 잘해주면 되지.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민규야 둘만의 비밀이래? 어떡해, 어, 미안해. 그건 근데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 아닌가? 타기 오면 줘야지. 줘야겠지. 어, 세누나! 민이야! 나 오늘도 왔어. 나 저쪽에서 먹방 유튜브도 보고 스트리밍도 보고 해먹고 싶은 요리도 보고 있을 테니까 쉬는 시간 되면 와. 나 쿠키 만들어 왔어. 알겠어. 와, 야, 이거 카페에서 팔아도 되겠는데? 내가 사장님한테만 얘기해볼까?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얼른 먹어봐. 맛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세누나 타기 오늘 안 온대? 어? 넌 모르겠는데? 네? 너희 둘이 더 친하잖아. 나도 타기 주려고 만들어 왔는데. 준하씨 모카라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타기는 왜 연락이 없어? 요, 김세눈. 역시 분명한 나 있을 줄 알았다. 야, 진성이,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니까. 야, 너 술집에서 만난 언니랑 어떻게 됐어? 잘 돼가? 야, 너 무슨 만나자마자 굿소를 찌르고 그러냐. 잘 안 됐구나. 야, 울지 마, 울지 마. 이거 너 먹어. 고마워. 야, 진상이! 네가 뭔데 타기 꺼 먹어! 먹지 마! 야, 타기 꺼. 야, 타기 없. 타기 없잖아, 타기 어딨는데? 없다고 먹으면 안 되지. 민이야, 오늘 타기 안 오는 것 같길래 내가 먹으라고 했어. 야. 아, 세누나, 타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벌써 일주일이나 됐어. 야, 진상이! 너는 타기랑 연락해?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네 둘이 썸 타는 거 아니었어? 나는 너네 둘이... 야, 이거 그거네. 어장관리.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민이야, 듣지 마. 맞아. 내가 페북에서 봤는데 이런 거 어장치는 거랬어. 야, 생각해봐. 너네 둘이 썸 타는 각 나오는 거 내가 그날 분명히 봤거든? 근데 연락을 안 한다? 이거 상대방 마음을 막 초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타기처럼 잘생긴 애가 한 여자만 만나겠냐? 아, 가만히 있어도
그 준예고 애들이 팸이며 DM이며 만나자고 만나자고 난린데? 민희는 왠지 슬픈 예감이 들어요. 좋겠다. 너희들이랑 내일 노는 거 아니었니? 밤늦게 들어와서 집에 오면 잠만 자. 오늘 학원 가야 된다고 하던데? 역시. 아 깜짝아. 여기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숨겨놨었군. 너가 여기 왜 왔어? 어? 어디 가는데? 아니 나도 타기랑 전화가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해봤지. 타기 딱 만나가지고 어장 관리하지 말라고. 너 예민이가 찾는다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왜 그래? 헐 진짜 여자다.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 없을까? 민희는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민희야, 오늘 끝나고 뭐해? 주문 안 하시면 다음 손님 먼저 도와드릴게요. 다음 손님.